근데 작업실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연기일지 실제일지 모르겠단 말이야. 맞네.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네? 저 선생님으로 왔는데. 예? 네. 무슨 응? 뭐야?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난 미술 선생. 미술 선생님 응, 맞아요? 미술 선생님. 네. 네. 몇 살이에요? 저 올해 20살입니다. 아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네. 네. 선생님 어플이 있어요 요즘에. 있어. 아예 좀. 근데 거기에 다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 얘기해 줄까? 나는 되게 애널로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것도 잘 몰라서 매니저가 해줬어. 아. I don't know. 그리고 근데... 얼굴 안 올라오는 것도 있어. 아 그래요? 양력만 있어. 제가 가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졸업도 하고 어플을 통해서 이제 가해를 받을 사람을 이제 구하고 있었는데 누가 신청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준영님이었고. 맞나? 맞는 거 같기도 해요. 그래. 요즘에 어린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몇 년생인 거예요? 05년생이에요. 05년생. 와. 그럼 몇 살이에요? 와. 와. 어. 띠띠띠 동갑. 어, 세바퀴. 세바퀴. 정확히 세바퀴. 아빠 이상이네. 나는 선생님이 일단 그렸었던 것들을 몇 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믿음이 안 가나 보다. 그래야지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그 방식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좀 보여줘 보세요. 선생님의 이게 그림이에요? 네.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어. 잘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되게 많네. 와, 아트네. 진짜 많네. 와, 이거 봐. 보통 아이돌을 그려. 이야. 우와. 우와. 그러니까 다 아이돌들이네. 네. 너무 잘 그린다. 와. 머리카락 같은 게 진짜 같아. 수준이 다르네. 제가 한 것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 좋아요. Let's get it. 네. 준영 선배님도 경력자시기 때문에. 잠시만요. 찰색이 보이는데? 사람 몸 같은. 오 마이 갓! 누군데요? 누드? 누구야 이거? 야, 점프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누드 드라잉을 하고 싶어. 어? 뭐야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여기 방송부에서 왔을 때 이걸 제안을 하지 않았었어. 뭘 제안했어요? 다시 몸을 옛날처럼 박주영 씨 키우는 거 해서 육체미 대회를 나가서 그거는 뻥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나는 이거 지금 할 건데 진짜다? 이건 진짜니까 한 그러니까 작가들은 머슬 대회를 가짜로 오늘 짜오고 가짜로 해놓으려고 했는데 아 싫다. 아, 진짜 찐으로 이걸 하겠다. 머리 좋은데요?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게끔 이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난 좀 그걸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그림 그런 스타일로 한 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G.O.D 하면 이 사람 빼놓으면 안 되거든.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되죠. 아! 이미지 들어가니까 나와. 나오네. 네. 자, 일단. 아! 제와피. 일단은. 그리기 전에 약간 이분의 생김새를 좀 파악하면 좋은데 일단 보시면은 중안부가 굉장히 짧으세요. 아, 맞아.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돼. 코 브릿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냥 갑자기 코지. 눈 그냥 갑자기 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지우가 뇌가 되게 커. 머리가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뇌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눈이 여기부터 있지만 지우의 뇌가 크기 때문에 눈이 여기부터 있어. 뭔지 아니야? 특징이 아, 이마가 넓고. 턱도 크잖아, 그죠? 얼굴을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마하고 턱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쪽 하는 거죠, 그죠? 악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일단은 선생님도 해보시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배틀 같은데, 배틀? 눈썹. 얼굴, 뒤가 어떻게 앉아있어?
어, 이렇게 하겠지? 나랑 스타일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저거. 빠르다. 어. 나는 사실은 찾을 필요도 없어. 머릿속에 이게 보자기 찍혀있기 때문에 진영이가 화났을 때, 진영이가 행복했을 때, 진영이가 그냥 우덤덤하고 있을 때 진영이는 얘는 안 봐도 그릴 수 있어. 끝! 끝! 제와피! 잘했네. 진짜. 어때요? 특징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분은 특징밖에 없어요, 얼굴에. 진영이를 너무 이쁘게 그리시는데? 와우. 너무 이쁘게 그리는 거 아니야? 야, 너무 차이가 난다. 그냥 너무 진영이를 보는 시선이 아, 오른쪽은 사람이냐고요. 솔직히 네가 진영이랑 한 진짜 10년 같이 있어 봐. 그럼 저렇게 보여. 형 머릿속에는 저렇게 보여요? 머릿속에. 더 한번 그려보세요. 아, 근데 너는 네. 귀엽게 생겼다니까. 난 핵귀염이죠. 한번 잠깐만 나 똑바로 봐봐. 궁금하다. 꿈! 아, 귀여워! 잘 그렸어. 아기, 아기. 아기 됐어. 형 진짜 잘 그린다. 아, 너무 차이가 난다. 진영이를 보는 시선이 나는 진영이를 했을 때 아버님 없이, 아버님 없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거든.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선의 차이 같은 게 여기서 딱 나네. 스타일이 저랑 좀 다르긴 한데 선생님의 상상력은 좋은 장점들을 되게 많이 살리시는 거 같고 이거 보고 이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았어. 왜냐면 이따가 이제 진짜 모델이 올 거거든. 진짜 모델이 올 거거든. 어? 우리는 중요한 게 그분의 오? 나체스. 누드? 뭔지 알지? 누드 모델이? 네.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요? 아이돌 그릴 거야 이따가. 나체. 나체. 나체스. 오. 목폭지스. 어느 아이돌이 누드로 서 있어요, 여기? 아, 근데 평범 아이돌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박이다. 요! 어, 누구시지? 요! 오. 태우. 맞나요? 아, 데니요. 데니, 데니. 오늘의 나체 누드 모델. 와. 와우. 저때 진짜. 오 마이 갓. Did you see that? 안 먹었어 봐? 아까 그거 근데 뭔지 알지? 어, 잘 그렸네. 이거는 이제 형은 너무 단점만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었어. 그래서 아, 근데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솔직히 아니지. 이거는 리아나도 디카프리오 닮았지. 오. 너 이제 자켓도 벗어. 자켓도 벗고 어차피 좀 있으면 더 벗어야 되니까 어? 이거 아니 이게 자켓들을 벗어야지 더우니까. 와 밖에 너무 추워. 오늘은 뭔가 대는 몰라. 몰라 몰라요 이렇게 느닐 건지? 아 몰라. 이나도 너. 그러니까 형이 우리를 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토뮤직 기억나? 응. 그 커버지 표지. 어 이거 아직 기억나지? 기억나. 그렇지. 우리가 표지를 찍는다. 그렇지. 와 해서 갔는데 옷을 벗으라고 그랬었지. 옷을 벗으라고 했었지. 와, 우리 누드. 완전 누드? 와, 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표정은 비장해요. 나 다 기억해. 저 때 신화도 올 누드로 화보 찍고 맞아. 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우 형은 많이 가르쳤네요, 그래도. 어, 태우는 어, 걔는 뭐냐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태우는 그냥 허연 참해. 야, 근데 요즘보다 더 파격적이다. 표지에 우리 다 윗턱 까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웃는 거 누가 어디 있지? 이때는 이랬으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를 신세대로 해갖고 리크리에이션 하고 싶은데 더 늙어지기 전에 제2의 전성기를 남기고 싶어서 오늘 내가 준비하고 어? 있는 게 어머. 25주년 공연을 할 때 전시회를 딱 하고 싶은 거지. 전시회를 딱 어? 하고 싶은 거지. 와, 우리 누드. 와 뭐야? 에? 아 이거는 아니 왜 우리 공연 이름이 뭔지 알아? 마스터피스야.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을처럼 이렇게 서있고 시작을 하니까는
그거를 그 포즈를 다 이 포즈를 했는데 근데 나도 믿기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나이는 지금 55세래. 와. 토하고 싶어. 나는 옛날에 55세면은 머리 하얘갖고 머리 대머리까지 갖고 여기서 어, 그래 이 사탕 먹을래 뭐 어, 엿 먹어야지 뭐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더 늙기 전에 딱 지금 다들 상태 좋을 때 동생들을 이렇게 딱 그리고 싶어서 바쁘 찍는 마음으로. 근데 쭈니 형 스타일은 일단 추진하고 설득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일단 다 그려놓고. 다 그려놓고. 아, 왜냐면 솔직히 해서 여기서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해. 안 하지. 사실은 쭈니 형이 저런 기획성이 어렸을 때부터 있긴 있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서. 맞아, 맞아. 추진력이. 왜냐면 동의를 다 구하면 한 명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죠. 못 해. 아, 몇 분 하셨어요, 지금? 데니랑 호영이는 오케이. 나도 오케이. 이 컨셉트로 하는 거야. 한 이틀 걸렸어. 이틀 걸려서 페인트로 다 하고 했는데 요 컨셉트로. 아, 아까 줄여. 보여주셨던 뭐래? 그 컨셉으로 아니, 가는 거구나. 짜잔. 짜잔. 잠깐만. 왜? 야, 이 우리가 야, 아, 나 얼굴 빨개. 왜냐, 우리가 70살 돼서 이건 못해. 70살 되면은 이거 하면은 이게 다 처질 거야. 뭐 팔꿈치까지 처질 텐데 이때는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 해갖고 우리 전시하게 G.O.D. 아니 우리 25주년 공연할 때 들어가는 입 한 명씩 다 붙여. 안 돼. 아니, 아, 안 돼. 엄청 좋아할 거야. 성인들이 돼서. 미쳤어? 어, 그지. 아, 미쳤어? 아니. 자, 일단 빨리 가서 옷 갈아 입고 서요. 아니, 데니는 웬 날벼락이야. 워낙에 예전에, 지금도 말랐지만 예전에는 워낙에 말랐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고 옛날에는 티를 막 세 장씩 입고 다니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노출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보여준 것도 처음이에요. 쟤 다 벗으세요? 푸시업 좀 할 걸 그랬네. 준비됐어? 아니, 나와보세요. 야, 그래도 하신다. 팀을 위한 거니까. 왜 이게 콘셉트가 다. 오우. 너무 섹시하세요. 자, 일단 가운 벗어도 돼. 왜냐면 난 네 어깨선이랑 보고 싶어. 왜냐면 난 네 어깨선이랑 보고 싶어. 가운 벗어. 가운 벗어. 왜요? 아예. 오우. 와, 운동 많이 했네. 아, 우리 봐도 돼? 어우, 털. 근데 나 이런 거 여기를 한 번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 정도 노출이신 게 처음이신 거죠? 그렇지. 오. 오. 내가 생각해놓은 거 있어. 내 생각에 이 포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왜, 왜 그래? 뭘 누드로? 아, 속옷 입었습니다. 속옷 입었어요. 팬들 진짜 좋아할 거야? 어, 그렇지. 팬들은 좋아하지. 힘 조금 팔에다가 힘 더 줘야지. 저쪽 이렇게? 오, 근데 팔이 좀 있으시네. 운동을 좀 하신 거 같아요. 운동 요새 많이 해. 많이 해. 조금 더 일어서 뒷다리 조금 더 펴. 와, 근데 스케치가 진짜 빠르시다. 와. 오케이. 이도 힘을 조금만 더 줘. 저, 어디? 이렇게 오래 저 포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똥 싸겠다 너. 아우 이게 뭐야 통발이라. 어, 나 지옥구 같아. 빨리. 오케이. 됐어. 아, 와봐. 이때 몇 분 정도 걸렸었어? 이 와서 봐. 30분? 어? 멋있는데? 완전. 어? 멋있는데? 오! 다리를 더 키워줬고 뒤꿈치까지 딱. 내 코도 봐. 내 코랑 턱선 내가 살려준 건가? 여기 조금만 더 키워주면 안 돼? 아, 조금만 더 키워줄게. 요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요렇게 해서. 그치. 그렇게 하고. 어깨 여기 둥근 거 좀 보여주려고. 어, 복근도 좀 이렇게 좀. 식스팩 말고 A팩을 해줘. 이거 있지, 이거. 여기. 이거. 내가 하체가 진짜 얇으니까. 여기 들어가. 얇은 요.
여기 여기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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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라는 게 어깨 여기 라인 여기 표정 얼마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아니 저거 뭐 안 왔어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그 에센스는 못 잡아 내가 원래 어깨가 되게 좁았잖아 아 근데 어깨 이제는 크지 옛날에는 네가 폴라티 입어도 이렇게 빠졌었어 문제지 폴라티를 입어도 빠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땐 그냥 목에서 팔이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어깨가 딱 있고 한번 힘 한 번만 줘줘 하나 둘 아 운동 많이 하셨구나 아, 근데 가슴 한 번만 봐봐 와 운동 많이 하네 이거는 뭐 요거 봐 요거 사골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사골 가슴골 어 가슴골 이야 와 오 꼭지 추워? 이거는 아셔야 될 게 페인팅 할 때는 오일 페인팅을 쓰면 너무 오래 걸려. 맞아요. 그래서 이날 내가 쓴 거는 어크릴. 어크릴릭. 어, 잘하고 있어. 한번 봐봐. 되게 아주 명확하게 했어. 어때? 왜 이래? 엉덩이 왜 엉덩이 피나는 거예요? 좋지? 창피해. 근데 아 걱정 이건 너무 지금 아 알아.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아 힙업 좀 시켜주지. 괜이야. 어? 이제 가. 어? 가. 어? 가라고. 왜? 끝났어?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집중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그냥 내 상상력으로 이제 다 나머지 칠하면 돼. 그렇지, 원래 그렇지. 그냥 가. 엄밀히 말하면 안 와도 돼, 또. 왜 이렇게 속은 기분이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가세? 어, 가도 돼. 지금 밤이죠? 밤인 거죠? 네. 어두워진 거. 여기서 자요. 와. 6시간? 원래 오래 걸려요. 예오. 된 것 같아. 아, 봤을 때. 아, 발걸음 떴다. 우와. 딴 사람인데? 베니를 조금 지금 성형수술한 한 20대로 만들어줬어. 자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린다고요? 아 이건 저는 이미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 진짜로 봅니다. 네. 어, 아직은 동의 안 했어. 아직은 동의를 안 했는데 형이 이제 말을 잘하면은 동의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은 그래도 할 거야. 한 다음에 모자 처리해 주세요. 스튜디오를 있으면 거기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요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지 25주년 공연을 할 때 전시회를 딱 하고 싶은 거지 이런 나체 내가 그리는 게 어떨까 모르겠죠? 아르마체 보레롱 뽕